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했던 별벌일 없던 국가였습니다. 서구 열강을 비롯해 청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조선은 폐망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 35년의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한국전쟁,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끔찍한 굴곡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주목됐습니다. 20세기 이후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외국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외환위기는 성공적인 경제발전 속에서 관치금융, 재벌체제, 정부주도의 기획경제 등에서 촉발된 부작용이 누적된 가운데 단기 외채의 문제가 불거지며 발생했습니다. 결국 1997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는데 이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셸 캉드시 IMF 총재는 한국에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구제금융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고금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시장 개방, 재벌개혁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20년 후 본인이 가혹한 조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후 한국 경제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 자본의 금융 지배가 확산됐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실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했고 많은 가정이 파괴됐으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은 아시아의 위기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알래스카의 알루샨 열도를 시작으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극동 방위선인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즉 에치슨 라인 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 해당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겠지만 에치슨 라인 밖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국이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되면서 당시 이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해 5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코널리는 에치슨 라인 외에 한반도에는 라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한국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코널리의 기자회견은 이승만의 분노를 불러왔는데 이승만은 그의 발언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침략을 노골적으로 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미군정 사령관이었음에도 존 하진은 한국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는 정책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진은 정치조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민간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해산시켰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한국 내 정치를 다루며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는 특히 이승만과는 상당한 갈등을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하지의 한국전 지휘를 극렬히 반대해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지는 민생 문제도 둔감해 당시 한국의 경제를 최악으로 내몰았습니다. 미국 가격 자유화를 추진해 쌀값 폭등을 불러왔고 이런 상황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던 대구에서는 1946년 10월 1일 민중봉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에 발생했던 4.3 사건에서 그는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했던 더럼 스티븐스는 이후 대한제국에서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 외무성이 스티븐슨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대한제국을 위해 활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헐버트는 스티븐슨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종이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등에 밀서를 보내고자 했던 것도 스티븐슨에 의해 좌절됐고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통감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식민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일본을 미화하고 반대로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국 외교가에서 을사조약 체결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한제국은 보호를 받으며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한국의 대외관계를 조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말기인 1905년 7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의 전쟁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를 도쿄로 보내 일본의 수상인 가스라 다루와 접촉하게 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상호 승인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애초 루스벨트는 일본의 시각에서 조선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보고 싶다고 밝혔던 그는 조선인을 일본인과 청인보다 수준이 낮고 인종적 결함이 있다고 인식했으며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해 조선인의 문명은 가장 뒤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였던 니토베 이나주의 영향을 받아 사무라이 정신에 심취했던 루스벨트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종의 부탁을 받고 루스벨트를 찾아가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알렌이 루스벨트로부터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한 건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1949년 내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 들어 스탈린은 남침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였고 그해 2월 김일성의 요청에 응하며 북한에 전차를 비롯한 각종 군사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남침은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5월 중국은 북한에 미국의 참전 시 이를 지원하겠다며 남침을 지지했고 이후 한국전쟁은 발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마크에서 지휘한 꼴인데 또한 개전 이후 스탈린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도 관여했습니다. 미군이 38선을 돌파하자 당시 중국에서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요청에도 참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동맹국들은 힘이 약한 데다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중국군이 참전할 시기라고 강조해 마오쩌둥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 5월 마오쩌둥은 김일성, 박헌영과 남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중국이 지원하겠다며 북한의 야욕을 지지했습니다. 그해 10월 미군이 38선을 돌파하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베이징에 중국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일 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장제스와의 갈등이 여전한 데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참전에 미온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을 경계했던 린비아오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마오쩌둥도 전쟁 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국 전쟁의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과의 논의 이후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 참전이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며 중국군의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오쩌둥은 항미 원조를 내세우며 중국군의 압록강 도강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후임인 고이소 구니야키도 강제 징용과 학도병 제도 등을 추진하며 악질 중에 악질로 꼽히지만 제7대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는 이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황국 신민서사를 제창하게 했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창식의 명도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그는 민족 말살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선일체를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조선 총독으로서 그는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해 육군과 해군에 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많은 청년을 사지로 내몰기도 했던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제3대 통감이자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그는 통감으로 한일 병합을 마무리했고 이후에는 조선 총독으로 조선 총독부의 무단 통치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데라우치는 식민 통치를 위해 한반도의 모든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헌병이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비롯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조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고 토지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했습니다. 또한 서당과 같은 기존의 교육기관을 없애 우민화에 앞장섰으며 주요 지역마다 일본군을 상시 주둔시켜 한반도를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강압 통치는 일본 내 일부에서도 지나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논란을 불러왔는데 기본적으로 그의 이러한 통치 근간에는 조선인을 미개한 사람으로 바라본 시각이 깔려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침략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이토는 특파대사의 자격으로 대한제국을 찾았습니다. 이토는 고종을 알아내면서 외교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고종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이에 그는 을사오족의 서명을 받아내며 고종의 재가를 무시한 채 을사조약 체결을 밀어붙였고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이를 말살했습니다. 또한 이토는 조선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를 설치해 초대 통감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907년 그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즉위시켰고 부처마다 일본인 차관을 두어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해 식민지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